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입니다. 네, 오늘 젠제전 2대1로 승리했는데 생각보다 좀 완벽하게 이기지 못하고 같아서 다음 경기에서는 좀더 2대0으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은 저희가 합을 맞춘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고요. 앞으로 남은 LCK 시작 전까지 최대한 보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중반부터 이제 저희가 득점을 해냈을 때 그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뭐 어쨌든 뭐잘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직은 팀으로서 좀더 그런 팀워크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할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개그 담당을 이제 놓아준 지좀 됐고요. 이제 쿼즈가 이상한 개그를 많이 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. 오늘 경기는 특히나 떨린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, 라디오스타도 특별히 떨리는 녹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, 그래도 라디오스타 촬영할 때,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서 좀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칸나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찍어놓으려는 걸 좋아하는데, 자신의 경기력이 안 나간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. 뭐 근데 저는 다음 경기나 이후의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팬분들도 많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 픽이었는데 상대방의 조합에 잘 어울릴 것 같은 픽이라서 제가 선택했습니다. 일단 팀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좀 되게 활기찬 것 같고 다들 좀 귀여운 것 같아요. 뭐 자신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감은 있고요. 저희가 뭐 이번 4강전 만약에 승리한다면 우승까지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2020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올해보다 그리고 뭐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2020년도에는 꼭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년에는 꼭 애인 만드시길 바랍니다. 유니폼이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서 앞으로 더좀 진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고, 뭐 지금 유니폼도 굉장히 느낌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.